두 선수 모두 타이틀에 대한 강한 진정을 보이겠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웨터클을 어떻게 보면은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. 푸시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선수. 아 지금 네. 킥. 자 킥과 펀치를 섞으면서 저 공격을 가져간 유상훈. 유상훈 선수와는 좀 다르게 안경준 선수는 가드를 내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. 자 펀치 공격 안경준. 자 좁은 공간에서 로우킥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고요. 자 밀어내면서 안경준 어퍼. 자 역시나 뭐 오우. 안경준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펀치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드 상태가 너무 내려가 있어요.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어, 맞았어요. 오, 좋아요. 야, 자 유상훈. 오 하이킥. 자 곧바로 로우킥. 킥이나 로우킥이나 하이킥으로 계속 지금 유상훈 선수는 타격적인 부분으로 계속 쌓고 있고요. 네. 자 라이트. 네 맞습니다. 자 네, 다시 한번 하이킥. 오 안경준 데미지가 있습니다. 네, 어허 프라이밍킥. 안경준도 계속 허용하면 안 되는 상태요. 아, 안경준 다운됐습니다. 자 파닉 막아야 돼요. 막아야 돼요. 유상훈 막아야 돼요. 안경준 선수는 자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데 자 유상훈 자 안경준은 위기입니다. 계속적으로 막고 있어요. 네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킬 거예요 아마. 자 유상훈이 움직여야 됩니다. 완벽한 기회를 가져왔는데요. 자 히로크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. 자 안경준 하지만 네. 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. 자 왼손 공격. 아하 좋아요. 계속적으로 허용하면 안 돼요 안경 선수. 자 유상훈 퍼붓고 있습니다. 자 계속되는 유상훈의 돼요, 공격. 안경 선수. 자 결국 레프리스타. 1라운드에서의 로우킥이 아마 조금 축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네 결국 레프리스탑과 함께 유상훈이 코메인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나 이번 승리로 해서 웰터컵의 챔피언 타이틀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